영양실조의 아이들이 입원할 수 있는 마시시 지역의 유일한 병원을 찾는 길. 먹을 것만큼이나 의료진도 부족한 나라. 괜찮으시겠어요? 괜찮지 그럼 무슨. 선생님 뒤에 한 명만 더 탈게요. 네. 발 올려놓으시고. 어른들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동안 피폐해진 삶은 아이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았습니다.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들. 한 달만 해도 수십 명의 아이들이 살기 위해 이 병원을 찾지만 약품은 고사하고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처방인 영양제조차 턱없이 부족합니다. 먹을 수만 있었다면 이곳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. 알았어. 못 먹어서 부었던 살이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피부가 벗겨진다고 합니다.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아이. 제발 이 아이가 버텨주기만을 바랍니다. 그럼요. 그냥 오로지 영양실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영양만 공급해주고 떼늦지 않게 이렇게 도움의 손길만 많이 오면 여기 있는 애들 다 살 수 있어요. 예, 얘 눈동자 봐요. 또렷또렷하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잘 먹이고 보호해주면 딴 병이 있는 건 아니래요. 예. 이 아기는 어떻게 하면 좋으나? 아, 이 아이도 그러네.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돼야 할까요? 이 아이는 고작 20개월밖에 안 됐습니다. 엄마 얼마나 속이 상할까. 아이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? 병원에 오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를 안고 달려왔을 엄마. 이런 환자가 너무 많은데 의사분은 정말 적은 수로 얘네들을 다 돌보고 있고 의약품도 모자라고. 어떻게 하면 좋아.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이고, 이거 큰일 났네, 큰일 났어. 그래서 안 먹이는구나, 아파서. 그래서
après l'accouchement a développé un abcès au niveau du sein. Il y a ma mère à Pouti, ou ma mère à Pougesso. C'est bien. Hanchok Toshiapa, Théonanji, Handal den Sangding Ege, Chodambo Mulloboji Mutetan en Oma. Yaidre Salisi in Gonkjo, Hankobe, Uyumida. Il y a des gens qui ont été élevés. 둘 중 한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아이들의 마지막 희망은 우유 한 컵. 작은 나눔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.